안녕하세요. 송중희 전영민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유튜브 팬분집에 제가 뭐를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 가지고 같이 좀 하지 무슨 예. 오세요. 같이 먹고로 빨래. 보이는 효과를 믿나?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어저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팬분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튀김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거는 이거 풀치. 풀치 튀김으로 했습니다. 풀치는 아주 작은 거는 한 2지 이런 식으로 되는 이거 거는 배따구 넣나? 이거 배따구 죽인데. 괜찮아요. 씹어봐보시오. 씹어봐봐.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는 이렇게 튀김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튀김을 해서 먹어보면은 배까지 우리가 지금 먹어볼 텐데요. 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 좋았네. 예. 맛있다. 괜찮지요? 배가 없네. 맛있어요. 내가 있는 게 없다고 없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튀김을 해먹자 그래 한 거고요. 그다음 제 요거는 삼치입니다. 요거는 삼치인데 또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묶어 요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맛있다. 자 배달 제가 아주 좋은 건가 봐. 희한하지? 맛있어. 그런데 이제 한 3지부터 해가지고 한 4지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예, 한 이런 정도 넓게 되면은 튀김을 해놔도 조금 가스가 좀 습해요. 그런데 요런 작은 애들은 그래서 이제 다음 이거 이제 맛 들어 나오면은 또 이제 그래. 맛 들어 가지고 나 이름 영민아 나 이거 이것도 잘 먹는다. 갈치 잡 풀치 잡았나 이러고 그것도 한번 드셔보고, 요것도, 아니, 예, 드셔보세요. 어떤 좀 놈고? 있어 있어요. 예, 좀 많이 다 쓰세요. 예. 잘 쓰셔야 있어. 예. 맛있다. 자, 내가 그만큼 녹아빈다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때는 좋으셨지. 그런데, 근데, 해갖고, 아니, 해갖고 하면, 맛있다. 설탕은 안 붙이겠나? 맛이 틀린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내가 뜯어. 조금, 괜찮은 거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거 내가 안 맛있는데, 이거, 시키죠? 그, 이거는, 뭐라 하나, 이거, 이게. 원래 참치 살이 깊어서 그렇지. 살이, 살이 깊어서, 이거 초장에 찍어 다 써보세요. 초장에 또 찍어서 먹어봐. 맛있다. 아, 이 커피가 죽이네. 다 써봐야지. 안 먹을 때 똥줄 다 써봐야지. 이거 안 찍어도 막 그냥 먹어도 되겠다, 가져가. 그냥 뭐 싱글 정도잖아. 안 찍어도 돼. 잘 찍어봐.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맛있다. 때가 완전 녹아버린다. 녹아버린다. 쌀고기 맛이 너무 맛있다. 알겠냐?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맛없네. 참치는 별로. 참치는 이제 그 아까도 내가 수분이 이거 먹고 필요하겠죠. 이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별로 안 맛있는다. 아, 이건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치라 하는 건 이제 4지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자체는 이제 빼가 씹히는 거 보여. 빼가 이제 보이거든요. 입에서 씹히게 근데 이건 지금 녹아붙잖아. 근데 풀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조금 씹히는 데가 있어요. 나는 머리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 바로 밑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씹히는 빼가 이제 조금 가시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이건 이거 제가 이렇게 끼어 먹는 거 아이가. 네. 이거 긴 채로. 야, 응? 응. 엄청 무슨 맛이. 많이 있어요. 많이 다 쓰세요. 아유, 이거는 바르지 않잖아. 상추는 네, 나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처음 먹어보죠. 튀기면 네. 여기도 뭐 더하는 풀 뭐 더가 썩이 아니었나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야, 당연히 어디요? 너 뭐 마늘 같은 거 다 이었어요. 근데 그거 생파가 없어서 못 넣어. 그거 밥을 튀김을 먹다가 요거 먹기는 맛이 없는 거 같아. 맛이 없네. 근데 요거부터 먹다가 또 튀김 먹으면 튀김 별로 안 맛있지. 예. 근데 이제 수군에 하고 아까 거기에 보고 가지고 했는데 수군에 사면 아까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수군에 나가면 완전히 짜버리거든. 그제는 그렇게 짜고 비가 있어가지고 비가 안 좋아지거나 그거는 내는 안 하고 같은 거 대상어 같은 거 그거는 안 하고 이런 거는 기계를 짜면 못 먹어. 기계를 짜면 못 먹어. 다음 거리도 들어가고 못 먹어. 대상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삼치는 일본 놈이 제일 좋아한다. 삼치. 어묵. 이때까지 고기를 잡아 와서 통째로 썰어서 먹다가 오늘 애를 떠서 먹기 어때? 맛있어요. 괜찮지? 얘는 맛이 없다. 삼촌은 이 맛있다. 그건 맛있어요. 책임이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이거는 단맛이 없고, 이건 약간 그거 밀가루가 들어가 단맛이 나고 그림 맛있다 그 맛. 이것도 튀김에 넣으면 돼. 맛있겠네. 이것도 많아. 예, 튀김에 넣으면 단 녹아 문제인데. 안 녹아. 안 녹아요. 이대로 튀김옷 딱 입혀가지고 딱 튀겨도 또 맛있어. 튀김옷이 아니고 밀가루가. 아, 밀가루가. 그래도 뭐 아침에 어제 튀김가루 사러 갈 데가 없다. 그렇죠. 밤에 튀김가루 준비해 놓을게. 아, 준비해 놓으라 그러면 앞으로 많이 잡아온다 이 뜻인데. 와, 큰일났네. 앞으로 많이 잡아온다 이런 뜻인데. 많이 잡아와야지 혼자.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나서 이렇게네. 여러분들 어제 밤중에 잡았던 애들입니다. 어제 밤중에. 진짜다. 뼈가 없네. 신기하죠? 뼈도 하나도 없네. 칼집 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해서 그렇다. 살찌도 연해서 그렇다. 근데 살찌도 연하고 싱싱하니까 뼈가. 근데 요거를 요거 이제 한 요정도 이상 되는 거는 이제 해를 딱 먹는다 막걸리. 네, 아까 전에 그래서 내가 집에 막걸리 담았잖아요. 막걸리로 싹 수건으로 먼저 그 비늘을 먹네. 술이가 이렇게 쫙 닦아내거든. 그러면 반짝반짝한 기가 완전히 사라져. 아, 수분을 닦아내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막걸리들 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 새로 해로 이제 썰어서 먹으면은. 옛날에 우리 그 설마에서 그 뭐 아재들이 이거 잡아와가지고 해 찌가 먹은 적 있거든요. 그 갈치. 그런데 이제 회를 이런 식으로 먹을 때 뭐 같이 먹으려 하면은 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작은 통에 있는 거 그거랑 또 같이 넣어보세요. 생김 좀 까올까요? 생김 말고 다른 김? 양념김? 그래. 네, 양념김은 없고 생김은 있어요. 양념김 좋아. 진짜
김에다가 사 먹는 거. 밥은 더 있어요. 둘 다 주세요. 어휴, 요것만 하나 더 주. 우리는 이제 아침 상으로 먹는 건 잘 안 먹는 거야. 오늘 애 때문에 밥 먹겠다. 그럼 덕분에 밥 먹고 됐지 뭐. 이제 오늘 이 풀지에 이제 튀김을 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플러 어떻게 할란 건지. 깨튀김 먹고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나 칼치를 튀김 먹는 것도 처음 먹어본다. 처음 먹어보죠. 송중이의 유튜브 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내가 제일 만만하게 같이 진짜 가족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요게 지금 두 분이거든요. 송중이 했어.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제 가족같이 지내가지만은 송중에서 제일 만만한 유튜브 팬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내가 저 일찍 전화 걸어서 고기 들고 갔잖아. 문제도 나라. 문제도 나라고. 밤에 그러거든요. 그 칼치 튀김을 먹어봤나 이렇게 한 게 오늘 처음이랍니다. 난 또 밥하고 그랬지. 깜짝 놀라겠죠, 진짜 이거. 우리는 나는 하도 많이 먹어봤다. 한두 마리가 뭘 얻었다고 말하러. 그래, 많이 먹다 보면. 한두, 최신은 그릴 때냐. 잡힐 때는 팍다 잡혔고요. 한참에 막, 안 잡혔다, 안 잡혔고. 그것도 반을 한 개짜리, 이제 미끼를 고등어를 썼느냐, 꽁치를 썼느냐. 아, 미끼가 좀 또, 그것도 별도로 있네. 여러 가지도 많는데, 미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뭐 그날 따라서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봐도 꽁치 고등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께는 요 껍데기 지금 요 있잖아요. 껍데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늘 꽂아야 돼. 그러니까 바늘 쭉 꽂고 나서 다시 빠져가지고 요로 또 바늘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체가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안 빠진다, 이제. 밑까지 안 빠진다. 한 번만 딱 꽂아주면 대박 다 빠져요. 계속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 넣고, 그 다음 주에 또 열로 바늘 빼주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쳐올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리 계속 때가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를 완전히 다 뜬 거 하고, 또 어저께 제가 여기 와서 또 회를 먹어본 결과에서 또 이 본인 유튜브 본인 두 분은 또 껍데기 있는 것도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두 가지로 했습니다. 삼치 이거는 두 가지로 껍데기 있도록 하고 또 완전히 껍데기 뺏긴 것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있는 건 좀 질기다. 이나 닦고 껍데기 있는 거. 그냥 뭐 고기가 고기는 별로 지금 물물하다 이거. 이게 물물하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뭐 자체가 물물하다니까. 예, 삼치는 좀 물물하네. 여러분들 또 한 조금만 또 먹어보겠습니다. 밤이 몇 시 잡은? 시간 내가 몇 시인데요? 밤 잡았단 말이야. 밤에 그때 뭐 여자 컴컴하면 뭐 딱 이런 건데 잠깐만. 내려가서 바로 잡으러 갔네. 잠도 안 자고요. 그것도 보니까 안 하나 잠자고. 근데 이제 이 매운 탕까지 해놔오면 첫째 빼가 문제를 잡는 거야. 아 매운 탕. 매운 탕 좋은데. 볼게 빼를 볼게 가면서 먹는다 이라 한다 그래도
근데 빼가 너무 너무 작아. 간단한 게 많아갖고. 튀기나 기름이 녹았군요. 네, 기름이 녹았. 이는 삼치 해 말고 또 해야 돼. 그 외에 또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맞아. 다 먹으면 다 해 먹을 수 있대. 자, 그게 이제 보면은 고기가 오늘 여기 두 가지입니다. 그 완전히 뺏긴 거 하고 안 뺏긴 거 하고 그런데. 요거 하나에 세 번, 네 번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고기 한 가지 갖고. 한 가지로 맛이 세 번, 네 번 틀린단 말이야.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좀 두껍게 썰었지만, 급속 냉동실에 하루 정도 지웁니다. 주근에 사서 빵빵 얼어가 있겠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고기 한 마리예요. 딱 떠가지고 보관하는 거는. 그럼 떠가지고 한 마리 보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칼을 이렇게 여주면 얇슬하게 나와. 얇다하게. 그럼 입안에 딱 넣으면 좀 씹는 게 없어. 녹아버려.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두껍게 씹도록 또 그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럼 또 한 단계는 뭐냐, 이 얼었던 거를 이 애를 그대로 손으로 잡고, 초장에다 그대로 찍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은. 그러면 여러 가지, 한 가지 고기인데, 여러 가지를 먹어주면, 세 가지 종류 내가 이야기를 해줘요. 등푸른 생선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등푸른 생선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뭐 또 얼마 안 가면은 내가 또 안 그러면 또 뭐 다른 사람들인데 좀 부탁을 한다든지 내가 못 가면 좀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야 네 배에 올라갔으면은 저 저거 좀 가져온다. 그 뭐고 저 전갱이 전갱이 대가리 응 전갱이 대가리 통째로 집에 여기서 해도 먹고 아 만약에 안 잡았으면은 내가 만약에 안 가면 동생들 배타는 애들 많거든. 그런 생선을 잡으러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산에서 안 해. 나 집안 가서 우리 집 바로 저다 살거든. 동생들. 처음에 진이 맛있다. 정직하면. 처음에 진이 맛있다. 진짜 괜찮죠? 이번에 저 뭐 어중간하면 뭐 빼가 조금 씹히더라도 뭐 어중간하면 다 삼켜지잖아요. 내가 충분히 다 먹어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빨이 좀 부실해서 그렇지. 약주세요. 밥도 줄까요? 뭐니뭐니해도 바다가 서장에서 쓰고 잡아가 그치만 물이 제일 맛있다. 너가 딴거 없다만.
아, 저, 외모씨는 그, 뭐, 저, 다, 뭐, 거기에 끄고, 딱, 그래야죠. 3시가, 탁, 쪼개, 뭐, 눕고, 뭐, 거기는 딱 마시고, 그래, 마실 수 있다. 뭐냐면, 뭐, 저, 뭐, 6층 가면은 또, 변한다고, 거기가. 그, 내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런 해도 먹어보고, 저런 해도 먹어보고, 됐겠죠. 먹고 그래, 엄마가 다, 엄마가 다 먹어봤다. 뭐지? 찬바람 부으려면 볼펜 좀 많이 나오지? 밥 좀 들어가라. 좀 들어가라. 뭐야? 밥 좀 들어가라. 밥 조금만. 이거 밥만 가가라고. 밥만? 응. 뭐. 네. 먹고. 이게 뭐야? 이야기 하라는 이 작품? 대한민국 송정. 응? 대한민국 송정 하다가 이 작품. 그걸 떠가 먹고 앉아가지고 막 이거 먹고 뭐라면 좋은데 앉아도 있다며 뭘 하겠는데 죽도는 갯바위 쪽에 있잖아요. 우리 하얀 등대 가는 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 사람이 같이 노래민 낚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 떼가지고 좀 먹어가지고 너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집에 잡아줘. 그것도 분명 저 하기 전 저 얻기 전에 네 집 가서 줄 보냈다. 지금은 괜찮아. 와, 지금 그 거는 안 넘게 바로 뜸 뜸문했다 이게. 예. 나도 잘 되더라고. 그 작년에 거기서 말고 작년에 거기서 저 내가 그 애들 유튜브 팬분들 세 사람 거기서 해를 뜬 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더 우스운 거는 해를 다 묻고도 해를 다 묻는데 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러면 초장을 자꾸 먹는 거야. 아직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초장을. 초장도 맛있을 것 같다. 내가 집에서 내가 개는 거거든요. 내가 해가지고 다녀. 이게 초장을 잘 해야 음식 맛이 나는 거야. 애들이 애들 세 명이 자꾸 초장을 좀 더 주세요. 맛있어요. 좀 더 주세요. 그럼 뭐 배고픈 것 같다. 맛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맛도 없는 게 맛있어. 애들이 이제 맛있을게네 더 줄라 했겠지. 맛있어 그러니까 더 빨리. 네. 그래가지고 다른 초장하고는 진짜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초장. 맛있게. 아, 뭐 사이다 넣고요. 그거 막걸리도 역하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를 많이 하다가 보기에 이제 배 낚시를 이제 많이 하다가 보고 아, 배 낚시를 했구나. 네. 지금은 내가 배가 안 올라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해보면은 그 이제 초능도 내가 개에다겠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몇 대 몇 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그냥 아, 나 진짜 사람들인데 뭐 깜짝 놀랐지. 그 어른 한 분 한 사람도 또 내가 한 통을 선물로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며칠 동안 만났는데 형님 초장이 형님 초장이 진짜 왜 그래요? 그러면 저거 먹고 그거 때문에도 해도 뭐 해 뭐라노 해초밥 있잖아 해밥 해밥도 너무 맛있다 그런 거. 해초밥. 네, 해초밥 대먹고 해밥 대먹고 물에 대먹어도 맛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다 먹었나? 전부 소배가. 아이스는 안 먹나? 아이스도 소배가 있고 먹더만은 먹고 소배는 난 맨날 먹고도 작게 먹는다 하는데 많이 먹고도 최면자 얘 다 먹고서 다 먹으래. 맛있어요. 그 낯설어. 맛있어요. 아까 먹었잖아요. 좀 까끄럽다. 한 번 먹자. 진짜. 한 번 먹자. 고기 좀 더. 그리고 고기 좀. 너 아까 누구였나?
나는 고기 맛보라도 이 땅에 잡채가 터져서 올라오는 그 짜릿한 맛이 나는 막. 그때는 손맛이에요. 진짜. 진짜. 응? 고기 보라로 터져서 고기 안 올라오라고 다 찢어 막. 찢지 마. 진짜 제일 고기가. 얼마나 뜨고 오기 싫으면 그랬겠나. 달달달달달 손 좀 봐봐라. 왜 기분 좋게 느냐. 짜릿하지. 내가 작년에는 고기 칼치 1m 20 삼갈치가 삼갈치가 1m 20 같으면은요 엄청나요. 말도 아주 크겠네. 그런데 삼갈치가 전 세계에서 한번 나오는 게 한두 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요. 자체가 어리둥 3m 그래. 잡은 사람들이 반에도 갈치가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갔다가 다리 왔다 이제는 그런데 거기 송중까지 내려오기로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냐면은 여름에 장마철 때 태풍이야. 태풍에 이제 밀려가지고 나오는 이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못하고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곡이 그 이제 맞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고기가 굉장히 날아다닌다. 삼갈치 날아다닌다. 그런데 이제 고기 이제 내가 잡는 게 그걸 딱 잡고 사는 거를 딱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뭐 유튜브 팬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그래 이제 나는 이제 고기에서 욕심이 없었기에 그래 이제 옆에 있는데 와 또 맛있겠다 이래 그래 이제 그 바람에 그래 그 바람에 이제 내가 고기 더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먹고 싶다 그런데 지금 집에 가서 빨리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래 잡수세요 막 마음대로 막 잡수세요 이렇게 얼른 들고 막 봉다리 엮고 아이 막 이 가게 시작하는데 와 말이 1m 20인지 그래 밀린다고 그래 그때는 이제 내가 영상을 못한 게 뭐가 저 산발이가 없어가지고 아, 예, 영상을 못하고 이제 사진만 다다다다닥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 작년계 기록이고 그 다음에 작년계 또 기록 두 개나 가고 양태다가 라는 거 어저께 한번 개새댕이 그 잡아줬는데 그 48 그것도 커다 48인데 와 그것도 큰데 딱 48인데 고기가 내를 물으려고 나는 고기를 꼬리를 잡았거든요 꼬리를 잡았는데 요만한 고기한테는 어제 물렸었다 확 장갑을 탁 물더라고 그는 집에 와도 살아있더라고요 안 잡아 아따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맛있다 잘 먹었다 내가 이 밥 이리가 일찍 안 먹는데 아 물이 나도 요것도 그 간장 그 양념 있잖아요 예. 나는 그게 또 지금부터 맛있어요 간장 내가 튀긴 간장 아 물이 있네 예 초간장 초간장 말고 나는 양념 그 내가 튀긴 간장 내가 그게 하나도 맛있어 있어요. 끼니까 안 나온다. 이빨에 부스러워서 그래요. 내 이야기 어디 있나 보자. 아침이다. 아침.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네, 팬분 집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배도 먹고 또 풀치 잡은 거 가지고 저 이렇게 또 먹방을 또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두 분께서는 제가 또 이렇게 또 튀김을 해서 먹자 하기 이전에는 이 튀김을 몰랐다 그래 합니다. 몰랐고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그래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풀치 작은 거나 있잖아요. 풀치에 작은 게 한 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튀김을 해놔 놓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거 잘못도 튀김되나? 근데 내가 요거 여기 튀김. 아, 잘못도 튀김되나? 예, 요렇게 튀김을 해놔 놓으면은 잘못도 튀김되나? 애를 이렇게 작은 것처럼 튀김했잖아요. 예, 작은 거 튀기면 그만 먹었어. 아니, 작은 게 작은 거고 큰 거고 튀김을 안 먹었지. 그래, 작은 거 이거. 그게 작은 거지, 제일 작은 거. 여기 이제 풀치는 제일 작은 거. 아, 딱 배고프다. 제가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한 5시나 6시나 되면 제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오늘 아침은 좀 많이 늦어졌죠. 한 10시나 또 한 10시나 이래 되면 또 밥 먹기 시작하고 또 12시나 1시나 이래 되면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하죠. 하루 밥을 한때 6개에서 차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집에 한 달에 살 30kg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내 약입니다. 병원에 가도 약 안 주는데 뭐. 약을 잡수는데 밥을, 예. 밥을 맨날 약이라고 먹으면 밥이 약이 돼요. 예. 아이고, 잘못 배가 힘들게 왔다. 오늘 낮에 뭐하고 놀 텐데. 또 간다 씨발. 나는 또 뭐야? 어디 또 날씨가 오늘 그리고 저자리에 너무 안 잡히니까요. 음악있고 아까 양이라는 데 밑에 그 숙도 밑에 거기서 올라가요. 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라면 빨간 등대 가세요. 빨간 등대 그건 안 잡히더라. 못해 아저씨 그 높게 던지요. 밑에 그 빨간 등대에서 뒤집혀놔. 그것도 안 꺼져. 그거 거기 안 잡혀. 안 잡혀 할 줄은 모르겠네. 배가 왔다 갔다 왕냐고 그 뭐 비를 마셔야 하고 길기도 있고 그러는 그래서 한 개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안 갔지만 아저씨는 하얀 동네가 뭐 나중에 한 몇 시나 됐어. 배 한쪽 잡혔어요. 모르겠다. 전신 먹고 움직여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차 먹는 거는 그걸 생략하고 집에서 이제 전신 먹고 움직여 잡술래요. 이거는 잡수세요. 이거는 이제 치울게요. 다른 거. 그 한쪽 잡수세요. 소화제. 네. 한쪽 뭐? 아, 배우수로 다네 여러분. 그거 밑에 그 누가 그 이만 해가지고 내 걸리더라고. 자기 말 걸리려고. 어, 크게 안 죽은 것이도 근데 놀래미는 억수로 많이 거기에 갖다 이어본다. 만장씨도 미각 지었다고 별로 걸리려고. 그러니까는 어저께 내 재배하는 거 봤잖아요. 그 식으로 한번 추가 많이 안 날라가요. 그래 한번 이제 재배가 말 손수레를 많이 올게. 지금 어저께 그 내가 원토로 했던 그 재배 하나 갖고 지금 한 오늘까지 한 6일째 7일째 밥을만 갈아주면 된겨나. 한 7일째 정도, 6, 7일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까지 구멍 좀 준다.
추억 한 번도 안 날라가고. 추만 사다 나오면은 추억하고 전세 나오면은 지금 한 번 알려준 거야. 잘 썼네. 다 썼어. 없다. 너무가 추억 한 개 안 날라가고. 바늘 있다간 보고들 한 번씩 와가지고 바늘 끊어가보고 걸려있어 또 바늘 날라가고 날라가고 추락 안 날라가. 나도 원피스를 한번 갈아올 때 됐어. 나는 그거 봐 뒤치고 풀고 이거 던지고 이게 좀 스스로 나는 나 스스로 아직까지 그만큼 가슴이 딱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돼. 저 시리도 잘 안 되고 내가 해도 시리만 술마실 가게가 엉거리만 엉거리 놓고 있어. 한번 백사장에서 한번 백사장에서 계실 때 한번 연습 좀 합시다. 내가 갖다 줄게. 지금 어디 행기 연습 아이가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그 낚시를 캐치는 한 거고요. 백사장에서 내가 교육을 하는 식으로 교육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배워야 돼. 그래야지 습관이 되지. 그러니까 짧은 낚시 때 하고 우리가 좀 짧잖아요. 나도 짧은데요. 조로가 같이 짧은데도 그래도 나는 캐치된 건 그래 해 나가잖아. 서로가 그의 몸 동작 자체가 몸이 안 되어서 그래요. 몸 왜 그래? 아니 내가 자꾸 하면 안 늘렸나? 뭐 다시 안 넣고 안 넣고 자꾸 하면 안 늘렸나? 아 무조건 응? 물이 왜 안 넣어?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팬분집에 와서 제가 또 오늘 풀치로부터 풀치 튀김으로부터 해서 자 여기 풀치 튀김입니다 여러분들. 풀치 튀김 맛있게 보이죠? 누가 보나? 풀치 튀김인데요. 칼치되면은 여러분들 칼치되면은 튀김을 하지 말고 회로 먹는 게 좋고요. 뭐 칼치 조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풀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튀기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뼈가 우리가 칼치를 이렇게 먹어보면은 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뼈가 굉장히 많는데. 그런데 풀치 이거 잡혔을 때는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신다면, 집에 가지고 가신다면은 이래 튀김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튀김을 딱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먹는 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좋나? 지금은. 내가 녹화 쓸까? 녹화. 예, 녹화 방송.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한번 가까이 좀 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빨리 인사하러 오세요. 마지막에 이제 인사 세 번 좀 인사 좀 하고.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못난 나면 그 한번 얼굴 보면 막겠어. 괜찮은 그래도. 야 약간의 뒤로 좀 물러. 아, 뒤에 또 한 사람 오네. 뒤로 가세요. 네. 에이, 그러면 자 두 사람 자 나는 빠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자 인사 나누세요. 나는 얼굴을 저리 갖고 보여. 지금 괜찮... 이거 뭐 받아 되겠는 겨? 다이마 이거. 이리 놀다 보니까요, 예,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참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좀 미숙해가지고
낚시 줄로 내고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잔 다시 해가려고 전문가인데 배우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먹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배워갖고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홀치 정말로 오늘 튀김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홀치 예, 오늘 예, 튀김에서 예. 드셔봤는데 예. 앞에는 한 번도 안 드셔봤다고 그랬는데 튀김을 해놓은 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뼈도 없어지고 예, 예. 뼈가 몰랑몰랑 해갖고 예. 저는 뼈 같은 거 잘 못 먹는데 생각보다만 예, 예, 생각보다만 너무 몰랑몰랑 해서 뼈까지 다 삼키고 정말 맛있어요. 예. 열심히 비하가 고리도 훌치 잡으러 갈 판이겠습니다. 내일 비하라. 인사할까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까 저기 또 참치를 또 참치에 또 처음 먹어봤습니다. 참치에도 예, 나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껍데기 있어 먹는 거와 또 껍데기 없어 먹는 거, 없어 먹는 거나 또 부드럽고 예. 껍질이 있게 해서 먹는 것도 또 맛있어요. 고소한 예. 맛이 있어요. 예. 참치에도 맛있게 잘 먹고 홀치 튀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옆에 선생님 덕택에 잘 먹고 즐거웠거든요. 다음에 또 우리 더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저도 홀치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예, 팬분 집에 와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팬분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풀치를 튀김을 해 먹자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전화를 실례죠. 자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풀치 튀김이다 그래 한 끼에 또 마다 하지 않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또 오시고 그러는 게 너무 저인대로서는 고맙지요. 그래서 오늘 뭐 튀김은 내가 안 했지만 그래도 집에 집에 아줌마께 했는데요. 진짜 오늘 제가 밀가루로 했습니다. 밀가루로 했는데 여기에서 튀김 가루를 했더라면 더 맛있었어요. 예, 예. 튀김 가루를 했더라면 아침에 돼서 어디 튀김 가루 그 구할 데가 없었어요. 예. 우리 튀김을 잘 안 해 먹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밀가루를 갖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튀김옷을 예 튀김가루로 여러분들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제가 화면에 이 풀치를 튀김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바로 풀치 튀김입니다. 여러분들 다 똥찌구노. 그런 얘기 한번 방송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또 여러분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른 거로 또 여러분들께 먹방이지만은 상에 올려놓은 거 다르지요. 그쵸? 어저께 또 한 거와는 또 다르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또 몰랐던 풀치를 가지고 튀김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초장도 좋아하지만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 일본 간장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간장 그런 게 해간장이 있습니다. 일본 해간장으로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는 해간장에 찍어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해간장에 해간장도 있나 봐요. 네, 해간장 있습니다. 와사비 해갖고 먹잖아요. 와사비 장. 네. 네. 그런데 일본 간장 거기에도 와사비 넣어도 됩니다. 와사비 넣고 그다음에 뭐 저거 파 같은 거 종종 아이 완전히 썰어가지고 그래 우리 그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이거 찍어 먹을 때는 일본 그 해간장이라고 있어요. 해간장 그거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우리 일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을 간다 간장 하나가 1,000원을 간다 이런다면은 일본 간장은 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예 가격이
뭐 우리가 종종에서는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해운대 가면은 해운대 깡통시장이 라고 있습니다. 그 가게 되면은 예, 그 가게 되면은 일본 와사비 그 다음에 일본 해관장 하여튼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 여기에는 뭐 버스 타고 나가도 얼마 안 되고 뭐 택시 타고 나가면 더 빠르겠죠. 뭐 그 가서 뭐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송정 같은 경우입니다. 뭐 또 다른 데도 또 깡통 시장이 있겠죠. 충무동 가면은 또 충무동에도 깡통 시장이 있다시피 해운대도 깡통 시장 딱 한 사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지금 안 가본 지 꽤 오래되고 아무리 봐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근처 우리가 또 뭐 식당에 밥으로 많이 달해봤고 그래서 그 아무리 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 예. 영재도 그 있구나. 예. 그 깡통시장. 예. 한 군데 있다잖아요. 예, 한 군데. 그래. 한 군데.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오늘 제가 조금 피곤합니다. 지금 좀 피곤하고 좀 한숨 자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제가 낚시 방송을 하든지 또 오늘 또 교육자들 또 교육을 하든지 여러분들께 그때 가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방입니다. 그 지금은 이게 현재는 녹화 방송이고 실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 여러분들 빠이 손 흔들어 주세요. 예 빠이 빠이.